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상당히 재밌는 걸볼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 리스트라고 해서 숫자들이 쭉 들어가 있는 하나의 의뢰가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을 한번 우리가 솔트라고 하는 걸 솔트라고 하는 펑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티드 이걸 이렇게 나왔죠. 이 솔티드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콘솔 로그 솔티드.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오른쪽 편에 이렇게 솔티드 됐는데 상당히 재밌죠. 어떻게 됐느냐니까 1 다음에 10, 15, 2, 2, 3, 3, 4, 5, 5, 8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여기 있는 순서랑은 다르긴 다른데, 그죠? 다르긴 다른데 뭔가 좀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보면은 1, 첫 글자가 1인 것들이 먼저 나오고, 둘다첫 글자가 1인 경우에는 두 번째 글자가 어떤 게더 큰지 봐서 두 번째 글자 나오죠. 그리고 2인 것들이 나오고, 마찬가지 3인 것, 4인 것, 5인 것, 8. 그래서 첫 번째 글자부터 싹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제일 작은 것들을 맨 앞에다 두고, 첫 번째 글자가 같다 그러면은 두 번째 글자를 비교해서 또다시 제일 작은 것을 앞에다 두고 큰 것을 뒤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걸 마이리스트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이리스트2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뭘 두느냐 하니까 마이리스트2인데 얘는 솔티드2 얘도 하고 솔티드1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여기다가 알파벳을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하나는 주피터 들어가고, 두 번째는 슈퍼맨 들어가고, 그다음에 데드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버드맨도 들어갈까요? 버드맨도 들어가고, 그리고 엑스맨도 넣죠. 엑스맨, 울버린. 이렇게 들어왔어요. 마찬가지 솔트 했을 때 결과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버드맨, 데드풀, 주피터, 슈퍼맨, 울버린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잘돼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주피터도 있고 소문자로 주피터도 한번 넣어볼까요? 소문자 주피터 하면은 재밌게도 소문자 주피터가 어딨나요? 버드맨, 데드 B, D, J, S, W 다음에 주피터 맞죠? 소문자가 가장 커요.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대문자가 더클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문자가 더 크고 대문자들 중에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트도 숫자인 경우에 이것을 하나하나를 문자로 가정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얘랑 비교해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논리대로, 그러니까 알파벳을 솔팅하는 알고리즘과 숫자를 솔팅하는 알고리즘이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숫자가 작으면 그러면 앞에 오고, 숫자가 큰 거, 예를 들어서 숫자 10 같은 경우에는 8 다음에 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45가 제일 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쓰는 게 이제 compare라는 펑션입니다. 펑션 compare 해서 a와 b를 받았어. 그래서 만약에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은 return 1, 1을 return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고 같다, 두 개가 같다고 하면은 제로를 return하고, 그리고 반대로 더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게끔 복사하는 거죠. 그죠? 요게 compar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my sorted 요 녀석을 compare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얘를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sort 3입니다. 3 이름을 3로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솔트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compare라는 펑션을 집어넣는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결과가 나오겠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보다시피
이번에는 우리가 원했던 순서대로, 그죠? 우리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13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것만 가지고 요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1을 A에다 넣고 2를 B에다 넣고 그러면은 1, 0, 마이너스 1 중에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뭐 2를 A에 넣고 5를 B에 넣으면은 또 1, 0, 마이너스 1 중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쭉쭉쭉쭉 결과적으로 1, 0, 마이너스 1이세 가지로 가지고 이 순서를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숙제입니다.